단수는 뒤에 뭐 무슨 뭐가 나온다? 단수 취급한다. Every 단수, each 단수, either도 단수죠. either가 왜 단수냐면 둘 중에 하나니까 당연히 단수겠지. or은, or은 좀 특이한 게 사람을, 사물 나타낼 땐 단수고요. 사람을 나타낼 땐 복수 취급해요. 모든 것이 오늘 밤 고요하단 말은 사람이 아니라 사물이 고요하다는 얘기잖아. 단수 본 거야. 모든 사람이 행복해 보인단 말은 사람을 본 거지. 복수를 본 거죠. 맞아. 좀 특이하고요. Either A or B, either A or B, 나이 뭐야? 일단, 여기 두 개 맞게. 왜냐면, A or B 둘 중에 하나고 A도 B도 아니다. 뭐가 좋은지 모르지. 뭐가 좋아요? 동사에서 가까운 게 좋아요. 나대 A or B는 A가 아니라 B다잖아. 의미를 딱 정해줬지. B가 좋아서 이거. 그쵸? 이거 묶어놓으면 안 되는데, 이렇게 묶어놓은 거. Not only A or B는 뭐야? A뿐만 아니라 B도지. 얘가 하고 싶은 말은 뭐야? B지. B가 좋아서. A as well as B 하면 A다 B뿐만 아니다잖아. 뭐가 좋아? 여기에 주어져. 내가 왜 이렇게 하냐면 굳이 이렇게 수학도 아니고 이렇게 같다는 게 별로 중요하지 않아. 이거 같이 쓰지 않거든. 보통 이렇게 쓰지 누가 이렇게 안 쓰잖아. 이렇게 따로 외우는 게 좋아. 그러니까 not only A or B와 A as well as B를 외우는 게 낫지 굳이 같다는 거 별로 중요하지 않다. A다 B뿐만 아니다니까 A가 중요해. 주어져. 맞아. 네, 명확하면 그의 주어고요. 아니면 동사가 가까운 게 주어다. 네, 단복사 소개하겠습니다. 수학은 S부터지만 학문명은 단수구하고요. 맞아. 위민은 뭐야? 위민? 여자들. 여자들이죠. 복수인데 이게 단수로 본 이유가 이게 잡지명이기 때문에 고유명사니까 단수구한 거죠. 뉴욕타임스도 마찬가지고 이거 다시 외울 필요도 없죠. 사실 이거는 당연한 논리고요. 여기 맞는데 5마일이라는 거리, 5년이라는 시간, 10마일이라는 거리를 한 덩어리씩 본 거거든. 이 문무게 한 덩어리씩 본 거야 얘들을. 그래서 이렇게 뭐 할 때? 시간이나 거리나 무게나 금액을 한 덩어리씩 볼 때 뭐 중요한다? 단수 취급한다. 응? 항상이겠죠. 항상이란 말이 참 좀 위험해서 내가 항상이란 말 못했는데 언어에서 절대적이란 말은 좀 이렇게 애매하거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라고 하는 게 나을 것 같다. 네, 아 이것도 얘가 틀렸네. 아무튼 네, 아무튼 중요한 거 아니고 넘어갈게. 단수 취급하면 되고 네. 아, 이것도 필요 없고, 나중에 응용할 수 있으니까. 이건 이걸 알아야 되겠다. 후가 뭘 꾸며주고 있어? 유를 꾸며주고 있지? 네. 얘가 이렇게 되는 거지. 즉, 관계대명사는 동사는 선행사에 일치한다. 이거 많이 했지? 네. 요거는 또 중학교 2학년 때 많이 나오니까 합시다. 70 years old죠. S부터지. 네. 근데 여기는 70 years 아니라 그냥 years지. 왜냐면 얘가 뭐 해주기 때문에. 거를 꾸며주고 있잖아. 이게 거를 꾸며주면 얘가 뭐로 쓰였다는 얘기야? 형용사로 쓰였다는 얘기지. 형용사에 S가 붙으리는 없죠. 맞아. 그래서 S가 빠지는 거죠. 맞아. 네, 요것도, 요거는 좀 알아놓으시고. 네. 네 문제로 하면 되게 쉬우니까 봅시다. 모든 남자와 여자들이 TV를 본다. 네, 뭘까? Every 무슨 수가 한다고 했어? Every 단수라고 했잖아. 뭐라 해야 돼? Likes. Not only you, but also Julia. 뭐가 좋아? Julie가 좋아져. Is. Either A or B, 이거 아니구나. 이게 꾸며주는 거네. Either가 주어네. Either 무슨 식으로 한다고요? 단수 식으로 한다고 했죠. Neither 나왔고요. 네, Neither 둘 다 보면 아니다는데 Neither는 뭐라 할까? 시발해. Candidate 아니야? 왜? 단수의 복수야. Neither 뜻이 뭔데? A도 B도 아니고. 다시 해볼게. 위에 뭐라 하냐면 네, 여기 제일 처음에 every, each, either라고 했는데 이 either 자체가 not either거든. neither가 not either의 줄임말이야. 같은 얘기야. 그러니까 무슨 수요야 이제? 단수 수요야. 네. 네. 그 다음에 아니 이제 5번 5번 아 not only you but also she야. 뭐가 주니? she가 주지. is either of이 뭐가 주니? 가까운 짐. 가까운 짐이가 주어져. is 올이 주어거든요. that 꾸며주고 있어요. 네, 이거 봐봐. 올이 꾸며주고 있어. 글리터가 반짝이다. 그럼 올이 사람이 사물이니? 사물이죠. 단수, 복수. 단수. 단수. 이게 되는 거죠. 반짝이는 모든 것이 그만 아니다. 어쩌는 얘기죠. 외적인 것만 판단하지 말라는 얘기야. 주어가 뭐죠? I니, they니? I죠. 그죠? 나, 그들뿐만 아니라. 울어야 돼? M. Every girl, every boy, 뭐죠? Has. Every 단수. No second to stand idle. 네, 1초도 남 거 게으르게 쓰지 말아야 한다는 얘기죠? 당연히 있겠죠.
모든 사람, 모든 가르쳐야 돼. 사람으로 가르쳐야 돼. 사람일까, 사물일까? 사람이겠죠. 물어야 돼. 아, 그죠. 네, 12번 들어가겠습니다. 12번. 아, 사물로 봤네. 아이씨. 사물로 봤다, 사물. 사물이? 어, 의미가 달라지네. 모든 걸 사람으로 가르쳐야 했다. 근데 이건 좀 사람에 따른 거, 그지? 번에 따른 다른 것 같은데. 해석에 따라서. 내가 만약에 이세가 답이라면, 모든 것은 사람으로 가르쳐야 했다고요. 아가 답이면, 모든 사람이 사람으로 가르쳐야 했다고. 둘 다 될 것 같거든, 내 생각에는. 맞아. 근데 이거를 아마 댓글이려고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책임진데, 폭력 예방이 책임진데, 사람이겠지? 이거 물어봐야 돼. 아. 가까운 거. 아, 물어봐야 돼? 네. M. 뭐가 주어져? 있지. 물어봐야 돼? was. 예. 주어도 못 찾게 연습하고 있습니다. 수능 문제 제일 많이 나오는 문법 중에 하나가 수능 주어도 못 찾기입니다. 계속 시험을 보게 될 거고요. 피직스 물리학이거든요. 물어봐야 돼. is. 그죠? 후가 뭘 꾸며 주겠니? 도수를 꾸며 주겠지. 도수 단수야, 복수야? 복수. 물어봐야 돼? 아. 200달러야. 뭐 단수리 복수니? 단수. 단수. 뭐죠? is. 20km. is. 빌딩을 꾸며주고 있지. 네. 그럼 얘가 명사, 형용사. 형용사라는 얘기지. 형용사에는 S가 들 이유가 없죠. 그지? What I have to now가 주어거든요. 단수로 볼까, 복수로 볼까? 단수로 봐야 되겠죠. 그지? is. 여기가 설명하려고 했던 게 사실 여기 예외가 있어서 설명할까 하는데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playing with voice가 주어지. 네. 뭐죠? is. 그죠? 이너프인데 여기서 보면 좋을 것 같아. 아, 만약 충분한 것이 너무나 적다면 그들의 소망은 모아질 것이다. 만족하지? 만족되지? 않을 것이다. 그죠? 8번에 뭘까요, 답이? 어? 8번에? 왜 있으지? 자, 여기서 예문 들어갈게. 안 나오면 넘어가려고 이제 나왔으니까 합시다. 네, 이너프 보는 건데, 예문 좀 할게요. enough가 as with fist만큼 충분한 것이 이게 아, 많고 먼고만큼 좋다. enough가 양을 나타낼 때 뭐한다? 단수치고 한다. 만약에 충분히 팔린다면 게임의 도전 보드들이 만들어질 것이다. enough가 물을 나타낼 때, 술을 나타낼 때는 복치고 한다. 아주 충분한 양이 팔리거나 충분한 수가 팔린다면 이런 식의 개념이라는 얘기지. 양이면 뭐? 단수. 수면은 복수. 네, 거의 안 나오는 보이는데. 네, 우선 enough 몇 번이 될까? 이때 이너프는 양일까 술일까 몇 번이었냐? 8번. 뒤번에 8번. 이너프 양이야 술일까? 만족되는 양. 양 아니야? 양이겠지. 그러니까 물어봐야 돼. 이즈. 충분한 것이 너무나 적다면 그 소망이 만족되지 않겠죠. 그렇죠? 이런 얘기고요. While we dwell on이 주어지. 물어봐야 돼? 이즈죠. dwell on 하면 몸을 생각하다거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우리가 되는 것이다 라는 얘기야. 생각한 대로 된다는 얘기고. Running cross country가 주어져? is죠. 그죠. 그 다음에, 어트라만? 어, 맞지? 네, 되죠. 아, 일단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네, 이렇게 합시다. 주어 찾겠습니다.